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레버리지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제 채널을 봐주시는 이제 구독자 분께서 신청을 해주신 책인데 제가 좀 리뷰가 좀 늦었습니다. 네, 이 책 하느라고 좀 리뷰가 늦어가지고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고 제가 그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그 책에 대한 리뷰가 필요하신 거나 혹은 뭐 이런 책을 리뷰해주세요 라는 희망 도서가 있으시면은 그 제 그 동영상 밑에 설명 글에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희망도서 신청? 뭐 리뷰 신청 이런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꼭 그 살펴보고 그 책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그 유튜브에 댓글이 자꾸 영상이 자꾸 새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나가면 제가 못 보거든요. 그것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새로 이제 만들어서 그 게시판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잊지 않고 반드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책은 이제 론 무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론 무어라는 분은 머니라는 이제 책을 쓰셨고요. 그 책은 제가 이제 리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출판사는 다산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출간일은 2017년 5월 8일에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쪽수는 252쪽, 되어 있고, 이 책은, 뭐랄까요, 그, 레버리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레버리지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를 떠올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부채를 끼는 그걸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론 무어라는 분은, 그, 레버리지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주신 분이죠. 저한테, 네. 그래서, 단순히 뭐, 부동산 담보, 대출 잡아서 혹은 뭐, 전세를 껴서 조금 소액으로 그런 집을 사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이용한다기, 함께하는 뭐,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이제 레버리지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원래 본래 뜻이 작은 힘을 가지고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일종의 도구 같은 거잖아요. 지렛대니까. 그게 단순히 뭐 부동산 투자에서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레버리지 수단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한번 읽어보고 적용시켜 볼 만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면은 제가 총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레버리지란 무엇인가. 두 번째, 레버리지의 사례들. 그리고 세 번째,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13쪽을 펴시면 되고요. 레버리지란 무엇인가. 당신이 만약 16년 동안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직업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인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한 다음 40년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 근무를 하고 돈을 저축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모두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다. 할 일은 너무 많고 여유 시간은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강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정신없이 바쁜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일단 레버리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뭔가 정의, 개념을 이제 잡아주는 건데요. 여기 딱 이제 한마디로 다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레버리지라는 거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한다는 얘기가 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되게 이런 겁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들.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전혀 막 심장이 뛰지도 않고 그냥 지루하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아웃소싱한다는 거죠. 아웃소싱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외주를 준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면서 굉장히 지루하거나 뭔가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건 결국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 도구.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어야 될 사람, 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저기 나오는 건데 당신이 만약 16년 동안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직업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인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한 다음 40년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하는 삶, 빠르게 뭔가 부자가 돼서 내 삶을 살겠다는 이런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난 그냥 적당한 곳에서 일자리 얻어가지고 그냥 뭐 평생 정년까지 일하는 거 되게 원하잖아요. 정년까지 종신으로 일을 하는 삶을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 근무를 하고 돈을 저축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모두 나중으로 미루는 삶. 내가 뭐 회사에 가면서 야근을 하면서 뭐 정년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삶. 매일 이걸 월화수목금 하는 삶. 이런 삶에 불만이 없고 나는 이렇게 가족과 안정적으로 뭐 안정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만족해 라는 사람이 계시다면은 이런 분들을 위한 책도 아니라는 거죠. 또 뭔가 또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여유 시간은 적고 뭔가 강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삶을 강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삶이라는 거는 직장의 삶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 의지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상사 뭐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회사에서 뭐 하라면 하라 되고 회사에서 지방 가라고 하면 지방 가야 되고 이런 게 내가 다 통제에 벗어난 삶이죠. 이런 거에 만족하고 계신 분들은 이 책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단, 이런 거에 불만스럽고 나는 지긋지긋하다. 진짜 빨리 나는 뭔가 자유를 찾고 싶어.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 라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는 결국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은 전부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에 맡겨버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자 뭔가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4개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7쪽이고요. 레버리지의 사례들. 당신은 SNS를 통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으로 고객을 찾을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브랜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직원, 상품, 비용, 서버가 없어도 상점을 개설할 수 있다. 소셜 플랫폼과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면 무료로 전 세계의 고객들과 맞닿을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버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페이스북은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뭐라고 했죠? 아웃소싱을 하는 거라고 했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모두 아웃소싱 하는 것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전 영상인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슨 가게를 열어서 이제 더 이상 뭐 명동이나 남대문에 굳이 내가 점포를 오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그 SNS도 있고 뭐 G마켓, 옥션 이런 오픈마켓, 오픈 쇼핑몰 이런 데다가 그냥 내 물건 올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내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굳이 그 가게를 얻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권리금 이런 거 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소셜 플랫폼과 마케팅 플랫폼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그냥 뭐 한 만원, 2만원 쓰면은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마케팅 하면은 만원, 2만원 쓰잖아요. 그럼 몇백 명, 제가 알기로는 1,000명, 단가가 다 다르니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능해요. 요즘 광고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광고도 다 쪼개가지고 몇 살부터 몇 살, 성별, 뭐 어느 학교 졸업한 사람, 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까지 다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그렇게 다 마케팅 할 수 있다니까요. 요즘 소셜 플랫폼과 마케팅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내 물건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 내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광고를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고 물건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우버는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고 또 페이스북은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죠.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뭐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갖고 있지 않고. 근데 여기서 왜 이런 기업들이 나왔느냐 보세요. 우리가 세계 최대의 백화점 하면은 그 안에 막 물건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세계 최대의 시장에 그 회사 갖고 있는 물건 하나도 없다. 물건 파는 건 다 아웃소싱 한 거죠. 다 레버리지 한 겁니다. 우버? 내가 자동차 렌트업을 하고 싶은 과거에 자동차를 내가 소유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 회사가. 근데 우버. 우버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동차 렌트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게 다 뭐죠? 다 레버리지 시킨 거란 말이에요. 페이스북도 수많은 컨텐츠를 직접 자신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생산을 하잖아요. 다 이게 아웃소싱 한 거죠. 넷플릭스도 역시 다 아웃소싱. 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엄청난 성장을 한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레버리지의 사례들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고 싶어. 장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전단지 달리기 붙이고 돌아다녀야 돼요? 안 그래도 된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마케팅 하면은 인스타그램 마케팅 하면은 다 거기서 레버리지 시키는 거죠. 그게 다 아웃소싱 한 거잖아요. 내가 마케팅 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나보다 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의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페이지 21쪽입니다.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통계청의 임금 통계를 살펴보자. 영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중개업으로 1년에 약 1억 9천만 원을 번다. 중개인들은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간접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낮으며 노동 대비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타격을 입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고객이다. 중개인은 두 번째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종보다
24%나 더 많은 돈을 낸다. 돈을 번다. 중개인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직종은 평균 1억 5천만 원을 버는 CEO와 고위 임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 비전을 요구받고 회의와 출장이 잦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다. 소득 순위 끝자락에 있는 직종은 경호원, 보육사, 교통정리원이다. 이런 직업들은 아이들이나 취약한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받는다. 겨울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일해야 하며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제로 레버리지 직종으로 시간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 고된 육체 노동이다. 이 세 직종의 평균 임금은 최상위 소득계층보다 무려 22배가량 낮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로 레버리지라는 게 나옵니다. 제로 레버리지. 어떤 직종을 예를 들었냐면은 소득 끝자락에 있는 직종, 소득이 낮은 직종을 한 거죠. 경호원, 보육사, 교통정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들은 아이들이나 취약한 사람들을 이제 세심하게 돌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책임감을 이제 요구받는 직업들이죠. 그리고 또 겨울에는 밖에서 일해야 되고, 또 크리스마스에도 또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타인의 건강, 타인의 안전을 막 책임져 줘야 하는, 뭐 책임은 엄청나게 많은데 소득은 굉장히 낮은, 내 시간을 팔아서 소득을 창출하는 제로 레버리지 직종이라는 거죠. 레버리지라는 게 아웃소싱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로 레버리지라는 거는 아웃소싱이 안 된다는 거죠. 아웃소싱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 시간을 온전히 다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내 시간을 팔아서 내 소득을 창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들이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책임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 소득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로 레버리지 직업을 해서는 안 되고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직업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뭐 중개업을 들었습니다. 중개업이란 거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킴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부동산 중개업이 굉장히 높은 선호를 좀 보이고 있죠. 아파트가 뭐 10억, 12억씩 하니까 뭐 하나 뭐 전월세 하나 거래하거나 매매 하나 거래하면은 한 달 벌고 다 벌어요. 막 일반 회사원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직업들이고 내가 뭐 아파트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이윤 창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직업군이죠. 아무튼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제로 레버리지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로 레버리지인지 제로 레버리지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굉장히 낮은 내 시간을 온전히 다 줘야지만 소득이 창출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레버리지.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레버리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 거고 다음번 영상을 제가 이제 올릴 거니까 성장읽기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문가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